모태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근데.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니, 왜냐면 슈트 입었을 때 되게. 조용히, 지금 조용히 하고.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어, 근데 가끔하다가 약간, 어, 이건 뭐지 할 때가 가끔 본인이 슈트 입고 거울 보면서 약간 흐뭇해 할 때. 어, 뭐야? 아, 예. 거울 보면서 약간 흐뭇해 할 때. 어, 뭐야? 아, 예. 내가 그랬어? 가끔. 아니, 넥타이. 할 때 표정이. 아니야. 야. 본인도 알고 있다. 운동할 때도 본인이 막 이렇게 할 때. 어, 그럼 나도 봤어. 어, 할 때 있잖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씩 거울 전신을 보시더라고. 야, 근데. 그거 알아요? 체육관에서? 유일하게 거울 보는 거 우리 둘이고. 거울 매번 틈 만나면. 아, 부끄러워. 아, 웃긴데. 제가 공유로 사는 건 어떻습니까? 나 가끔 이건 질문제 있는 거야? 없는데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냥 공유로 사는 건 어떠지? 공유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유로 사는 건 어때요? 어때요? 진짜 공유로 산다는 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 진짜 공유로 사는 건 어때요?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어느 누가 아 너 나로 사는 건 되게 너무 좋고 만족스러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긴 하지, 네. 또. 네, 저는 그냥, 저는 진짜 평범하게 살고.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뭐, 아무래도 맡았던 역할, 혹은 이제 대중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작품으로 인한 판타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있죠. 네, 근데 사실 제 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저는 정말 뭐 하나 이렇게 튀는 거 없이. 그냥 좀. 진짜 평범하고 무난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보면서 아, 사람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뭔가 막 호화스럽게 살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에 아 이렇기 때문에 또 계속 배우러서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더라고요. 어, 뭐 그렇게 논리적이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좋은 취지였잖아요. 네네. 시작이 좋았어요. 아, 근데 지금 와서 공유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뭔지 알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작품이고요.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들까. 그래서 야, 제가 프로네요. 네, 근데 뭐 좋은 취지였잖아요. 네, 시작이 좋았어요. 고마워요. 지금 여기만 하면 여기 내려가니까 이쪽도 좀 지금 조세파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잘하겠다. 알았다. 아, 진짜 재밌다. 어, 제가 했던 예능 중에 가장 마음이 편해요. 아, 다행이다. 그래요. 아니 그 어, 우리가 유재석으로 사는 건 어때요? 어? 유재석으로 사는 건 저로 사는 거요? 네. 진짜 궁금하다. 나는 솔직히 나로 사는 거 괜찮거든요. 그냥 뭐, 예. 뭐 나는 이렇게 막 너무 막 내 스스로 막 화려한 삶을 바라거나 이러는 삶은 아니니까. 나 나름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어떨지 모르죠. 그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이건 조금 그 갑작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공유 씨가 좀 잘 삐진다고 하던데. 누가요? 아, 좀 삐졌어요 벌써. 누가요? 아니 저 출처는 알아요. 아, 출처. 왜냐면 아니 출처는 저희가 예. 근거 없는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네, 많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지금 동욱 씨한테 들은 거 중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동, 전혀 뭐 이동욱이지 이거. 어 모르겠어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네. 아, 이동욱 씨가 오늘 뭐 오신다고 커피차도 보내고. 커피차는 왜 보낸 거예요? 아, 난 아침에 오면서 들었는데 동욱이가 커피차를 보냈다는 거. 아, 보냈어요. 이거 동훈이가 보냈어. 네. 제가 볼 때는 어. 진짜 정말 영민한 친구인 게 1타 3피인 거. 아니, 그러니까. 아, 왜냐면 우리한테 미안해서 하려고 했는데 겸사겸사. 아, 겸사겸사해서 한 번에 다 턴 거야. 아, 진짜. 진짜 여우 같네요. 진짜 여우 같네요. 긴급 속보입니다. 이동욱 네. 여우다. 어? 네. 확실히 여우 역할을 했으니까 이번에. 아 그래. 아 그래. 그래서 한 말. 아 야. 아, 센스가 있네요. 아 구미호죠. 아, 네. 네. 이동욱 여우다. 아, 예. 꼬리가 100개야. 팩트요. 무슨 팩트. 그래서 그게 이동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아니면 됐죠. 아,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 그 누구냐고요? 아, 그... 아, 요거는 뭐, 아닌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잘 삐진다고 아, 하는데. 저는, 이게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저는 잘 삐지지 않아요, 정말로. 아, 그래요? 삐지지 않고, 오히려 저는 상대방이 저한테 서운해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일이 아닌데 말이 좀 길어지는 거 보니까 아니 아니야 진짜 진짜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진짜로요 진짜 진짜 아 저 북TV 안 봤어? 네 못 봤습니다 못 보는 스타일 아 괜찮아요 네. 네 저도 뭐 유퀴즈 매번 보는 거 이제 굉장히 자상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아무래도 드라마 따뜻할 것 같고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무심한 면이 좀 있고 아, 그렇게 살갑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 약간, 오글거려서 잘 못해요. 아, 네. 뭔지 알지? 네.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삐지거나 아니면 좀 거리감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거 오히려 많이 되는 편. 그걸 한번 물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약간 얼추 감이 잡힐 때가 있어요. 집에서 혹시 좀 많이 들었던 얘기 있어요? 어머님께나 뭐 아니면은 뭐 가족들 주변 사람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커피 프린스 드라마 찍었을 때 그 최한결이라는 캐릭터가 할머니와 엄마와 너무 친구처럼 서슴없이 지내고 손자이자 아들이었어요. 너무 스윗하고 너무 막 저희 어머니가 엄청 질투하셨어요. 아, 이놈의 새끼 집에서 그렇게 하라. 아 진짜 맞아요 엄마 입장에서 정말 진지하게 어머니가 서운해하셨어요 너 집에서 좀 그렇게 하라고 집에서 엄마한테 한 번 그렇게 안 하면 너무 공감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뭐 군밤인가 뭐 이런 거를 팔더라고요 그, 아, 저 어머니 아버님 한번 드시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어머니 아버지 계셨어 이렇게 딱 했는데 그건 뭐냐 예, 네, 그냥 뭐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새벽에 식탁에다가 그런 게 못 견디겠더라고. 아, 성격이 약간 그러시구나. 약간 성격이 그러니까 네. 형도 막 티내는 거 그런 걸로. 아, 네. 아 이게 뭔지 알겠네. 그 유퀴즈 스테디셀러 질문 하나 드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으면 뭐라고 좀 대답을? 아, 여기서 제 성격, 아니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제 성격이 나와요. 뭐라고? 날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어본다면? 사랑하지. 사랑하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고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못해요. 아, 약간 쑥스러워서. 네, 그러니까 사실 여자분들이 이게 좋아할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게 과감하거나 용기 있는 남자 같진 않아요. 그 그래요? 사랑 앞에서. 사랑하는 아 이런 것도 있다. 원을 그려봐. 그걸 그 제외하고 이게 옛날에 원태현 씨인가? 맞아. 원태현 씨님께서. 예, 네. 원태현 씨께서 오히려 캐릭터를 빌리면 할 수 있어요. 아, 저는 그건 좀 덜 부끄러워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현실에 공유면 조금 공지처리면 그거는 좀 힘들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하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구나. 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평소 때 내가 부끄러워서 못했던 거 혹은 내가 소심해서 못했던 것들을 그 캐릭터를 빌어서 그 안에서는 해볼 수 있어요. 아무거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대리만족을 얻는 것도 있죠. 갑자기 좀 그렇긴 한데 요즘 그 밸런스 게임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갑자기요? 네,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네네네. 갑자기 하지 뭐. 네네. 우리가 뭐 공유를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TV에서. 우리 체육관에서 보지만 TV에서는 자주 못. 10만만 몇 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세호로 영원히 살기, 공유로 짧게 살기. 이런 거예요. 영원히 살기? 조세호로 영원히 살아. 저는 짧게 살기. 짧게 살게. 3일 살 수밖에 없어, 3일. 야. 아니, 여기서. 짧게 살아? 아니, 여기서도 구하. 3일이 없었어. 짧게 살아? 짧게 몇 년인지. 와. 아니, 근데 그거는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짧게 사는 걸로. 아니, 영원히 사는 건 별로예요? 저는 제가 그 불멸의 삶을 살아봤는데.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네. 조세호가 포인트예요? 영원히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영원히 살기에 좀 더 저는. 그러면 공유로. 조세호는 좋아요, 저는. 그럼 공유로 영원히 살기, 조세호로 짧게 살기. 어떤 거? 네, 공유로 영원히 살기? 저는. 조세호로. 오늘 주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철학적이다. 네.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본인은 어떻습니까? 불과 정말 며칠 전에 그 시인분한테 시를 하나
추천을 받았어요. 네. 정말 우연하게 이제 그분하고 연락이 닿았고 신앙송을 했어요. 오희 씨가? 네. 오. 그 유시아 선생님하고 통화하면서 통화 중에 낭송을 한 거를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공교롭게 딱 오늘 아침에 올리셨어요. 아, 그 시를? 아, 네. 그 에린 헨슨이라는 시인이 그 호주의 아주 젊은 시인이래요. 아, 이분이? 네. 근데 그렇게 젊은 세대의 시인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라고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시를 쓰는 젊은 시인. 제가 네. 시가 너무 좋아서 세호 씨한테 보냈어요. 오늘 로컬 오면서. 아, 진짜? 네,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로요? 어서 근데, 근데 야, 따뜻하다. 아니, 근데 너무 좋아요. 시가 그 한편으로 굉장히 많은 힐링을 받았고 되게 떨리면서 녹음을 했는데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뭔가 답이 될 것 같아서 예, 한번 네. 읽어봐 주세요. 아닌 것 창피하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방송에서 이거를 틀 줄 몰랐어.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부족에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끝이에요. 이게 그 질문